아, 하지만 또 누구였죠? 중요한 말 해볼까? 네. 답 아니. 어, 답 알면 냅둬 갑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듀레이블 구스가 뭐죠? 어, 내구 쓰는 제품을 AR 수 있죠. 뭐 덕분에? 인터넷과 모바일 디지털 기술 덕분에 더 많은 내구 쓰 있는 그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네. 요게 좀 어울리지 않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네? 생산하는 건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렌탈을 위한 제품의 이것이, 뭐야? 이점이지. 디스퍼션 모르겠고, 스탠다이제이션 뭐죠? 어, 표준화죠. 요 표준화를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네. 디스퍼션을 반대로 들어가고, 그치? 네, 들어갑시다. 너뭘거 아니, 근데? 답이 뭘 거야? 다 모르지? 어, 다뭘거 같아? 4번? 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 때문에. 그러니까, 렌탈을 위한 어떤 제품의 표준화 때문에. 뭐, 괜찮네. 다 가봅시다. 확인하러 갑시다. 아, 여기서부터 할 거야, 여기서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디지털 기술이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 센츄럴라이즈여진 스타킹. 제품의 스타킹을 만들었죠. 그 제품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 렌트 되어지게 만들었죠. 맞아. 아, 근데 어떤 것이야? 어, 향이 나왔네. 근데 그것이 세이 뭐였던가? 어, 리소스를, 자원을 저장해 준 거죠. 사실은 어떤 사실? 그들이 위치된, 다양한 장소에 위치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은. 그러나 종종 덧붙이는데 뭘로 붙여? 어, 편리함으로 붙이죠. 렌탈 과정에. 차량을 켜봐라. 근데 어떤 차야? 네가 어, 픽업할 수 있는 차지. 코너 주위에서. 모아보다는. 네, 헤비 트래블. 가장 가까운 에이전트에게 이동하에만 하기보다는 가장 픽업하면 되는 거죠. 아마 이거 소카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공유, 차량 공유하는 거. 네, 그렇다면 아, 리유스. 아, 근데 확실 못하겠다. 위 올라가자. 네, 갑시다. 만약 우리가 본다면, 인터넷 마켓플레이스를 본다면, 그리고 그들의 매우 많은 어, 베리에이션을 본다면 분명하다, 이디아가. 뭐만 분명하냐면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대조적으로 현대화된 버전이죠. 왜? 어, 좋은 예전에 중고샵에. 맞아? 중고샵이 현대화된 버전이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나온 것 같은데? 그지? 좀더 가볼까? 그것들의 새로운 것은 뭐냐면 대대하죠. 뭐 덕분에? 인터넷 덕분에 공급, 뭐의 공급? 중고 물품의 공급이 찾는데, 그것의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찾는 거지, 전부 다. 아, 이 얘기네. 그지? 인터넷 때문에 중고품 잘쓸수 있다, 얘기지. 그지? 네,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아, 4번 맞네. 아, 4번 맞지? 이 표준화가 있었니? 표준화가 있었어? 디스퍼션 뭐죠? 디스퍼션. 디스퍼스. 이 디스퍼스 확산일 텐데? 확산? 확산? 제품의 렌탈과 제품의 확산이 어드밴티지다? 확산은 많이 맞아? 그래? 표준화 없었네. 그러면 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롯백이 안 돼. 이번 맞니? 아, 확실히 이투스코랑 꼬인다.